예, 네. 그렇죠. 석영남 선수의 서비스로 네, 이어집니다. 네, 수 클럽이고요. 잘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준 신랑 김용수님 외조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무래도 옆에서 외조를 잘 해줘야지, 그죠? 이렇게 그렇죠? 시합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결승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겠죠? 네. 뭐 역시 노련했어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예. 나이스. 서브핸드 브레이크 포인트 몰려 있습니다. 네. 예주연 선수. 예지은 선수. 포칭하는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15 러브. 오히려 맞습니다. 예측됐고, 예지현 선수가 그 짧은 발이라고 예측을 오히려 못 했죠. 그렇죠. 러브 좋습니다. 스매싱. 서브를 잘 넣고 있습니다. 역시 첫 서브 넣고 스트로크 네. 플레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폴트입니다. 그렇죠. 다운 드라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준 선수 첫 포인트는 폴로 벗어났고요. 대로 또 캐나리부 결승전도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브 코스 좋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러브 15. 지금 박소영 선수 욕. 벗어났죠. 오랫동안 편안하게 그렇죠. 우승한 그래서 경험이, 경험에서 나오는 플레이예요. 네. 15-30. 지금 정상임 선수가 계속 지금 첫 서브 성공률이 좀 많이 낮아요. 넣고, 그죠? 플레이하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또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죠. 평소보다는, 그죠? 힘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지금부터 조금씩 나가요. 밀려서.
삼킨 O2 장수 산소 강서 원더라고 클럽이 참 많습니다. 아, 쓰고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또 저는 또 신랑 안진우 신랑님 덕분에 시합을 잘 다니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유 신랑인데 감사의 마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선수의 서비스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투 게임스 투 원으로 예주연 박소영 리드. 자, 로브가 스매시 할 정도로, 예. 로 15. 예주연 선수 과감하게 코스 보는 게 아니고 네. 어, 아 발리 로브스 잘했어요. 코스 좋았는데 선수가 발리를 잘합니다, 아주. 네 15, 어, 로 14인가요? 로포트죠 로포트 퍼스트 볼이고요 자 박서용 선수 서비스 로브 게임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아, 이게. 오, 멋진 코스. 어떤 능력, 기술적인 능력이 없으면 쉽지 않은 동작이에요. 네, 어, 서비스 게임 브레이커에서 투 게임 투 다시. 월. 네. 원점을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 잘 받았습니다. 거울에서 왔고요. 짧게. 아. 아, 살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밀린 듯 상대방이 밀리도록 그렇게 볼을 보내고 있습니다. 퍼스트 볼. 이번에는 오, 뒤에.
한번 하느냐. 지키면서 한번 지키 지켜야 될것 서비스를 같아요. 지키면서. 그렇죠. 됐어. 지금 지켰죠, 이제. 네. 오. 아, 아. 예. 딘? 아웃이었나요? 아하, 아, 좀 지금 이전 에러를 하고는 서경남 선수. 와우. 윤 선수의 서비스 계속해서 서티홀. 아, 지금도 포티 서티. 포티 셔틴가요? 네. 아, 거의 공격을 잘하고 있어요. 로브 스킬께서 왔고요. 또 아, 야, 그 코스. 예. 일상적으로 스트로크 하면서 마지막에 박수영 찬스가 오면 박수영 선수한테 공략하는 아주 노련한 플레이라고 있어요. 경기를 잘 그게 하고 있는 또 거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네. 바로 이제 이렇게 박수영 선수 쪽으로 아니죠. 돌리기에는 힘든 상황이고 네. 나름대로의 게임 브레이크 당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아, 이거 잘 쳤다. 아. 네. 아, 나이스 발리. 예. 발을 잘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발리를 보니까. 같은데 보면 임팩트가 너무 좋네요. 그냥 긴 공과 볼이 접촉이 굉장히 두껍게 맞아서 공에 힘이 있어요. 짧게 치더라도. 자, 넬리가 길게 계속해서 살려주고요. 아, 슬라이스로? 암스네 때시 발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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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전위 쪽으로 네. 놀랐습니다. 43. 지금도 슬까지 보세요. 그냥 왔고요. 아, 이거 아 지금 스매시. 예. 동호인들이 그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보통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아, 저 때는 사이드 각을 보는 게 아니고 센터 각을 봐라. 예예 예, 예. 그렇죠. 길게 들어오나요? 아, 들어왔습니다. 이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네. 자, 4게임 2-3 성경남 정상 리더 8번째 게임 박소영 선수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 나라 3포인트가 국화부의 최강자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그렇죠. 놓치면 안 돼요. 조금 나갔어요. 네, 벌좀 나갔고요. 아, 다 알아 이게 몇또 포인트예요? 보세요. 분위기.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힘이 들어가요. 그렇지. 기회는 힘은 왔을 때 있는 것 잡고 가야 되는데, 드럼을. 같아. 또 집중하면 됩니다. 다 들어갔고요. 네, 들어갔어요. 개나리에서, 대단하고. 개나리부에서 원래 이제 국화부 올라와서 지금 처음 이렇게 입상을 하게 되었고요. 아, 조금 나갔네요. 다운드라인 그렇죠. 디사인 포인트로 가도록 해야 되고, 이건 마무리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버스트는 아, 조금 살짝 사이드 나갔네요. 나가면서 볼입니다. 네, 아, 예. 포인트가 아, 지금 조금씩 볼 나가죠, 그죠? 그렇죠. 아, 자, 개나리부는 군 180개 정도 팀. 아, 150개 팀 나왔나요? 아, 그렇게 한 300명 정도 이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나리부는 지금 준결승전, 즉 2번 코트, 3번 코트에서 하고 있고요. 자, 와, 보세요. 예. 피틴러. 예. 국화부 경기는 속단을 좀 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누가 네. 이긴다라는 부분을 아, 지금 볼수 있는 볼 되겠죠? 그렇죠. 피틴러. 네. 로브 잡았고요. 다운 아, 드라인 아, 15-30. 그렇죠. 네. 아, 서브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저래 과감하게 때려야 돼요. 아, 예. 아, 백엔드 쪽으로 잘 들어갔었어, 뭐, 지금도. 아무래도 이제 앞에 박소영 선수가 움직여주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예, 머리 위로 올리도록 해야 돼요. 아, 아, 지금 서브 계속 잘 로브가 들어가. 공격,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서비스. 지금 보세요. 서브가 자, 굉장히 좀, 예, 역시 노련한. 4회 이상 우승자고요. 그러니까요. 첫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오, 이번에는 빨리 선수 서비스. 아, 지금은 코스 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코스로 코스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아, 잘 받았어요. 그 따라 오, 와 이거 가네요. 오, 오, 아, 이야. 지금 화면에서 살아.
베이스라인 살짝 벗어났죠? 네, 조금 나갔어요. 박수영 선수죠? 가고 있어요. 네. 예. 자, 퍼스트는 좀 길게 벗어났고요. 아, 지금 자, 박 오, 잘 받았고요. 디펜스, 아, 이거 들어나요? 아, 사이드 나왔어요. 벗어났습니다. 네, 정상임 선수 서비스. 자, 이거는 안 되죠. 자, 이렇게 아, 네. 해서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게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운 라인. 자, 아, 빨리 끝내고 싶었나요? 선수들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잘 자, 결국은 또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참 예지현 선수 또 하나의 우승 트로피를 또 수집, 예, 수집가.